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예. 저는 현재 상지대학교 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유만희 교수입니다. 이곳 출신이에요. 초, 중, 고 대학을 다 원주에서 졸업을 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는 제가 선배가 됩니다. 저는 사회복지학과 84학번이고요. 서울 가서 대학원을 졸업하고 2004년도에 모교 교수로 부임을 했습니다.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부임을 했고 그간 뭐 예전에 학보사 주관을 좀 했었고요. 또 미래인재대학 학장을 잠시 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학교 오기 전에는 정부 출연기관에서 연구원으로 한 몇 년 근무하고 그렇게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대학의 선배로서 또 지금은 총장 직무대행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은 대한민국 고등교육 정책, 특히 사립대학 정책에 있어서는 하나의 전형으로 보여질 만큼 대단히 획기적인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는 학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사립대학은 늘 여러 가지의 분규라든지 등등의 어려움을 겪었던 역사를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대학은 특히 대학민주화의 역사에 있어서 결코 빼놓고 설명할 수 없는 그만큼의 중요한 대학입니다. 그러나 우리 대학은 이제 그간의 대학민주화의 역사와 전통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대내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잔존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이제는 경쟁력 있는 대학, 학생들이 충분히 만족하면서 다닐 수 있는 대학, 또 우리 대학을 졸업하면 우리 사회 어디에서든 상지대학교 출신들을 선호하는 그런 인재 양성 기관으로서 앞으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 우리 대학의 상황에서 제가 총장 직무대행이라는 직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우리 대학 총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는 가운데 제가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은 우리 대학의 교수, 직원, 학생 할 것 없이 이 3자가 어떻게 하면 의견을 같이 수렴해내고 그 수렴을 기반으로 해서 중요한 결정을 해내고 그 결정을 바탕으로 해서 학교를 운영하는데 저는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상지대학교는 사실 저의 모든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상지대학교에 입학을 하고 졸업을 하고 다시 상지대학교 교수로 부임을 해서 지금 우리 학생들과 호흡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제 평생의 기간을 두고 봤을 때 상지대와 같이 한 기간이 거의 4분의 1 이상이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있어서 상지대학은 저의 모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여러분들과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대학에 앞으로 가야 할 길은 아주 장미가 쫙 널려져 있는 그런 꽃길만 우리 앞에 있는 건 아닙니다. 정말 어려운 여러 가지 난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상지대학은 결코 이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당당하게 나갈 겁니다. 특히 지역의 대학으로서 앞으로 지역과 연계하고 지역 주민과 소통하고
지역의 대학으로서의 위상을 굳건히 해서 우리 대학에서, 우리 대학이 우리나라에서 경쟁력 있는 대학으로 만들어 나갈 그럴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시고 또 열심히 이 대학 생활을 즐기면서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인재로 성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